하트 김윤영 씨 이번에 딱풀 콤비로 활약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딱 붙어서 네. 네, 여러 사람들의 사랑을 이어주는 그런 딱풀 큐피트 같은 네. 그런 활약을 하시는군요. 네. 근데 두 분의 나이 차이를 저희가 또 많이 나던데요? 23살 차이가 나시더라고요. 조금 일찍 났으면 그래도 아빠와 딸 정도 되시잖아요. 예예. 네. 예. 어 그래서 유정이 같은 딸이라면 뭐 그렇죠. 열도 낮죠. 예. 열은 못 근데 나. 뭐 그런 소리 시키시나요? 열은 낮 두 아버님들 너무 짓궂더라고요. 마칠 때마다요. 이 배우와 스태프분들에게 선물을 또 그렇게 하신다고. 아니 배우분들한테 어머나. 하는 건 아니고요. 아 처음 들으신 얘기인가요? 네, 약간 오해가 아니, 있었던 것 같아요. 아니 원래 배우한테 그러신다고. 하진 않습니다. 아 스태프분들에게. 네, 스태프분들한테는 예. 하죠. 이번 영화에서는 뭐 성덕이 씨 표정이 굉장히 어두워지셨거든요. 뭐 초반에 네. 설명한 것처럼 또 자기 집안일이기도 하고 그 집안 영화로 찍었는데 이렇게 아니요. 바로 선을 그으셨거든요. 네. 마음의 선물을 다 네, 돌리실 거로. 예. 김윤정 씨는 잘 자라줘서 고마운 배우로 항상 1위에 꼽히고는 합니다. 정말 그 정변의 비결이 따로 있는지 궁금해요. 비결이라기보단 그냥 항상 많이 보여지고 또 많이 좋게 봐주시니까 거기에 벗어나지 않으려 어긋나지 않으려고 좀 많이 신경을 많이 썼어요. 제가 봤을 때 옆에서 봤을 때는 어머니의 힘이 크지 않아요. 엄마야 그건. 엄마의 힘이 크죠. 얘는 아침 저녁으로 진짜 큰절해야 돼 엄마. 엄마가 또 다이어트 성공하셔가지고. 항상 같이 해주세요. 제가 이제 찰리 그래, 아니, 관리할 때 같이 아, 하고. 이영이가 또 막 다이어트 막 하면서 않게. 맞아. 김윤혜 씨도 어린 나이에 데뷔를 하셨잖아요. 어린 나이에 데뷔한 만큼 또 힘든 점도 있었을 것 같아요. 얘는 지금도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. 저는 오히려 어렸을 때보다는 어렸을 때는 아무래도 어리다 보니까 예뻐해 주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컸을 때는 제가 더 조심해지는 그런 시기가 오다 보니